안녕하세요. 경매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숙박시설 펜션을 임장 왔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변이 이제 눈으로 덮여 있는데요.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자, 여기 이제 이 도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서 있고 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건물 한번 여기서 보실래요?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이 도면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이 끝까지 한번 물건을 보고 올라오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맹견 있어요? 어디까지 맹견, 어디서부터 그런 말씀 있어? 아, 맹견 주의랍니다. 난 개는 좋아하는데 맹견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 이렇게 이제 길게 생겼는데 언뜻 보면 이제 토지 모양이 못생겨서 많은 분들이 임장을 꺼려 하시는데 이 제가 임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서 물이 흐르는 거랑 길게 붙어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현장을 와봤습니다. 자, 일단 물도 한번 볼까요? 쫄쫄대는 물이 흐르네요. 이게 여름 되면은 꽤 물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좀 가볼까요? 이제 저 이쭉 내려가면서 도로와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상호는 가서 맹견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좀만 가보고요. 상호는 써니사이드 펜션이고요. 근데 저 위주보다는 여기 건물 위주로 좀 찍어주세요. 아, 물은 여기 오니까 더 좋네요. 물은 괜찮아요. 여기 이제 정식 현관이 있는 모양인데 보시면은 외부인 출입 금지 써 있고 맹견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맹견주의가 좀 무서운 관계로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차로 이동하죠. 네, 맹견주의 관계로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개를 좀 무서워해갖고. 자, 그러면 바로 차로 이동하면서 저보다는 이제 그 건물 그리고 이제 그 풍경 위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왼쪽에 있는 집은 둘의 펜션이라고 다른 펜션입니다. 다른 펜션이고 그 물을 현재 경계로 오른쪽이고 물 건너는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아, 저 강아지들 엄청 귀여운 애들밖에 없네. 뭐 만나볼 필요 없겠죠. 관심 없으시죠, 이거? 알겠습니다. 저기 개 동상도 있고. 있어요? 오, 있네. 오. 끝냈습니다.
아니 새로 지낸다고 해도 이건 펜션에 어떤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될 문제지. 뭐 투자 가치로나 뭐 임대료나 이런 것 쪽으로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상천리 이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숙박시설을 보러 왔는데 펜션인데요. 땅은 1119평이고 건물은 280평이고 관리상태는 그냥 양호한 편입니다. 맹견주의라고 써놨는데 엄청 귀여운 강아지와 골든 아니 뭐야 이거 허스키 한 마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 결론을 나름 짓자면 지금 감정가는 11억 나왔고 지금 최저가는 5억 7,800만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같이 투자 가치를 보는 수익형이든 매도 차익이든 이런 거를 보실 분들은 조금 곤란하고, 직접 펜션을 운영해갖고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조그만 개울 그리고 가평이라는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장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펜션 위주로 넘길, 매도 차익을 남길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한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 가서 결론이 낼 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결론을 짓고 우리 게 아니다. 자, 참고로 펜션 하실 분들은 가격이 지금 1119평에 5억 7,80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엄청 싼 거다 보니까 펜션 하실 분들한테는 좀 현장에 와보시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일반 투자자한테는 좀 부적합한 물건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